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신천지 감염 경로 오리무중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코로나 확산이 무서웠던 초기에 신천지에서 전국 곳곳에서 이른바 신년회를 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해당 리포트 보고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넓은 연회장에 사람들이 다닥다닥 모여 앉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축하 공연도 합니다.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의 부산 서부지부 신년회 모습입니다. 당시 신년회엔 150명의 지부원과 외부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단체는 신천지와 연관이 있다고 지목된 곳입니다. 사단법인의 대표는 이만희 총회장이고 부산 서부 지부장은 신천지 부산 책임자와 같습니다. 부산 지파는 중국 우한교회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년회는 다른 지부에서도 열렸습니다. 1월 18일 인천 지부를 시작으로 서울, 경기 남부 등 전국 곳곳에서 신년회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대구 경북의 지부도 지난달 1일 신년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열린 겁니다. 이 단체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포섭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때 가져온 책자랑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매 페이지마다 이만희 교주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왔구나. 신천지 측은 신도들이 가입은 했지만 운영엔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시는 이 단체도 신천지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신년회에 신천지 신도가 참석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해당 단체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재택근무 중이거든요. 서울시하고 같이 있지 않아서.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가 격리 중에 카페를 영업했던 신천지 교인의 사례도 지금 확인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 중에 카페를 운영했다. 함께 보시죠. 신천지 교인이 자가 격리 중 카페 영업. 경북 안동시에서 자가 격리 중에 카페를 영업한 신천지 교인 A씨 34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어요. 27일 A씨는 검사 채취 후 자가 격리. 그런데 다음날 12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카페 영업을 했습니다. 자가 격리 통지 명령을 위반한 거죠. 영업 당일 코로나19 확진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뭐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카페 온 사람들 어떻게 해요? 참, 이러면 안 됩니다. 카페 방문 고객이 수십 명. 신천지 분이 운영한 카페인지 알고 갔겠습니까? 밀접 접촉자 4명 중 2명 음성. 나머지 2명 검체 채취 후 자가 격리 중. 자, 김정희 교수님. 네. 자가 격리 중인데 버젓이 카페 영업해도 됩니까? 카페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커피나 차를 마실 때 마스크를 쓰고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걷게 돼 있거든요. 벗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를 만드신 분이 확진자면 그 과정에서 뭔가가 이제 뭐 물론 뜨거우니까 바이러스는 커피나 그런 데에서는 살지 못하지만 뭐 커피잔 겉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차가운 음료일 경우에는 또 다른 상황이고 저걸 쓰는 쟁반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오염이 돼가지고 감염이 될 수가 있는. 뭐 예를 있어요. 들어서 이분이 카페를 영업했으니까 본인이 직접 음료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만들었다면 콜록콜록하고 손에 바이러스가 묻었는데 이걸로 얼음 집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넣어서 쏙 젖어서 냈다. 그 먹고 얼음도 한 걸릴 수 있다. 걸릴 수 있고 또 만약에 기침이라도 했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이제 카페 들어가면 일부 손님들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먹을 때만 빼놓고 근데 대다수가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 안 하시거든요. 그 공간 안에서 뭘 마셔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그 제한된 공간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전파가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신년회도 좀 문제가 한데 최창호 박사님 자가 격리 중에는 이 통보 명령에 따라 주시는 게 맞고 원칙이고 아마 이런 마음으로 자가 격리 영업했을 수도 있어. 아예 뭐 내가 저거 나오겠어. 확진 나오겠어. 괜찮지 뭐 생계는 생계니까. 하고 열었는데 결과적으로 확진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서 한 시간 후에 확진 판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고
내일 모레 7일 날 이제 그 대구 경북에 우선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보급이 되는데 그래요? GPS 위성 그 저 위치 추적 장치를 가지고 자가 격리에서 이탈하게 되면 공무원들에게도 연락이 가고 본인에게도 이제 그 경고음이 울리는 게 3일 당겨져서 이제 오픈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런 것도 좀 더 예방할 수 있는데 지금 신천지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뭐 2단이다, 사입이다 그런 걸 떠나가지고 불감증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아니 설마 내가 그러겠어? 내 믿음으로서나 극복할 수 있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신천지를 대상으로 이렇게 해 하면서 저항적인 측면에서 저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일부러 내가 막 퍼뜨리고 다닐 생각까지는 아니지만은 너네가 나를 자가 격리시켜도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권 뭐 나름대로 주장하면서 약간 저항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조치나 압수수색이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저런 것들은 결코 자기네 종교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정서로부터 더 멀어지게 함으로써 결국은 교주, 총회장의 뭐 횡령사건이든 아니면 다른 문제까지도 번질 수 있는 꼬투리를 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지 않으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제가 느낌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신천지 교류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그 산학금제처럼 한 달에 얼마를 교회에 바쳐야 된다. 이거 추측이죠? 추측입니다. 몇 명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목표가 신천지 내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픈데도 알면서도 말하자면 택시기사들이 산학금 내기 위해서 힘들게 일하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우려스러운 거죠. 예. 그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고승덕 교수님 변호사시잖아요. 이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확진 판정 받았잖아요. 이렇게 자가 격리를 벗어나서 마스크 사려고 줄선 분도 전 봤고요. 자가 격리를 벗어나서 해장국 먹으러 간 분도 계시고요. 결국은 뭐 확진 판정이 안 나면이야 그나마 다행이지만 자가 격리 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자가 격리를 어긴 것 이거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감염병 예방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 법률 시행한 게 이제 4월 4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현재는 자가 격리 위반이 벌금 300만 원이고 4월 4일부터는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 굉장히 세집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한 달이 지금 크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자가 격리 대상자가 출근하는 사람, 영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가격리 통보만 하고 집에 있으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서 정부도 예를 들어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카페 주인인 경우는 그 카페 영업을 그 자가격리 14일 동안 정지시킨다든가 이게 실효적인 대책이지 통보만 하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지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실효성이 상당히 조금 안타까운 거거든요.